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뭐 치킨이라든지 이제 피자라든지 토스트 같은 거 다 배워보는 시간인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시면은 여기 오시면 오늘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공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도 공짜로 드릴 거고 오늘도 오시는 분들은 공짜로 드릴 테니까 혹시 거제도에 사시는 분들은 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마이크 잘 들리나요? 여러분들 마이크 잘 들리세요? 들리나요? 여기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되니까, 예, 마음껏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일단 사장님을 한번 만나봐야죠. 예, 사장님을 일단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사장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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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니, 일식집 사장님이세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좀 있다 보니까 떨어졌나? 야 진짜 사장님 좀 느낌 나네. 아 진짜 유도하는 코트인데? 유도하는 코트. 아 일단 저희가 네. 먼저 들어가도 되나요? 일단 들어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일단 들어오세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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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무엔더 배우기 콘텐츠거든요. 일로 가 들어가 찍으러. 그렇죠. 오늘 이제 배움의 네, 배움의 컨텐츠 2탄. 예쁘라구만. 아, 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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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좋네. 일단 여기 싹 한번 찍어주세요. 예. 네. 이제 여기가 그, 뭐지, 화요일 날 이제 오픈하는, 예, 이제 치킨 피자집인데, 일단 사장님께서 가게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팔고 예, 이런지. 일단 저희 가게에서는 이쪽으로 좀 아, 잘 나와야 되니까 앵글 번호가 안 나오게 해가지고 그치. 피자하고 치킨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장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초보기 때문에 뭐 이런 메뉴 막 이런 메뉴보다 오면 간단하게 시키세요. 그냥. 아 협박합니다.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킨은 막, 치킨, 피자 예, 뭐 이런 스파게티는 그날은 좀 빼도록 하고요. 아니,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죠. 저는 괜찮은데 뭐 저희 멤버들이 다 이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양이. 아, 거의 뭐 퍼주듯이 하는데 뭐. 아, 장사를 퍼. 아 근데 진짜 해줘요. 해자다 해자.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여기까지 뭐 스파게티 그리고 버팔로 윙까지 다 있는데 23,000원 피자까지 해자다 진짜. 오, 진짜 해자다. 콜라 큰 것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그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폭 형님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 이 컨텐츠를 하는 거 아니냐. 그 홍보가 안 됩니다. 요 거제도 몇 분 계신다고. 제가 진짜 말 부산이면 아 맞아 맞아. 그렇게 하고 제가 미안해서라도 뭐 이렇게 좀 홍보 그런 것도 뭐 될 수도 있는. 이건 거제도입니다, 형님들. 거제 사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다르죠. 아까 강경도 네. 보셨듯이 여기 다른 곳이에요. 아니 그리고 서울이면 뭐 몰라. 아니 그리고 거제도에서 그 진짜 유명한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 근데 두 군데를 응원하고 그 운영 중이세요. 일단 아, 어머님이 예. 여기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버님은 치킨집 따로 운영하고 계신데. 예, 맞습니다. 거기는 일단은 엄청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 바로 뒤쪽. 여기는 조금 나와서 시내고 예. 거기는 오. 이제 마치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번화가 번화가. 예, 일하자마자 바로 야야 들어가자 이래 갖고. 내주 한잔 하자. 그렇지. 예, 거기를 다 거치고 여기로 나와가지고 2-3차례 여기 오고. 아. 이거는 거의 배달식입니다. 배달식. 야, 여기는 예. 배달 전문이다. 예, 아이고 배달 전문. 여러분들 와 거포 형님 부모님한테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 되는 게 오늘 이 컨텐츠 하느라고 일찍 퇴근을 하셨어요. 완전 맡기를 주셨어요 저희한테. 예. 예, 저희한테 일단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실질적으로 뭐 판매를 한다던가 예, 배달을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날 이제 다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화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하는 수익은 제가 다 이제 거포 형님한테 드리고 여러분들은 공짜로 아, 예? 공짜로 드시면 되시니까 화요일날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하루 제일 많이 팔았을 때가 실례지만 아 그때 당시 예. 제가 장사하고 있을 때 최고 기록 찍은 그게 천원 얼마고? 아니 근데 계속 그 갈고 있었는데 아까 방송 키기 전부터 계속 갈고 있었는데 예.
자가 참 저랑 한 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요리가 있는 합니다. 사장님이셨을 때도 밑에 예. 저는 이제 요 가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 버렸고 치킨 피자 모든 청소 네. 모든 사실상 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4년 동안 이제 임금도 인상해 주셨나요? 아, 많이 인상됐죠. 처음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키웠는데 그때는 야 임마 니 운전 잘 못하잖아. 이것만 받아.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제가 구미까지 가가지고 스카웃을 해왔습니다. 아 진짜로? 네, 구미 다른 데로 이제 예, 일을 하러 왔는데 와 일이 가게가 스카우트를 하셨구나. 아 근데 돈 던져버리니까 아니 돈을 던지다니 스카우트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집을 봐도 싸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시간이 애매하긴 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또 추석 연휴 전날이고 그 다음에 또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좀 못 찾아와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민서도 오니까 좀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진짜 한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 찾아오시면은 저희가 또 판매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맛보시라고 드리니까 아, 예, 맞습니다. 네. 근데 바로 오시지 마시고요. 센세끼 한 시간 정도 뒤에 오세요. 아, 그렇죠. 그래서 배워야 되니까 네. 왜냐하면 오늘 이제 각 포지션을 이제 네. 그 짜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뭐 사장이라고 해서 최고 뭐 쉬운 일이라는 거 예. 아 지금은 이제 방송이니까 아 예. 아 그렇죠. 아 예 일단 예. 아니 근데 그 예. 유도 배우기 컨텐츠도 그렇고 아 예. 배울 때마다 아, 이 근데... 컨텐츠를 굉장히 즐겨 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기분을 아니 아니요 기분을 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사장님. 아니죠? 예. 이것도 예. 배우기 컨텐츠 2탄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예. 이 운동부 이런 군기라든지 해병대도 군기가 엄청 그렇죠. 군기가 예. 빡세죠. 예. 근데 그거보다 더 군기가 빡시다는 요리 세계. 예? 요리 세계가 빡셉니다. 아 진짜요? 왜냐면 잘못 아 잠시만요. 아 여기도 사장님이시거든요. 이분도 사장님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약 부산대 앞에서 약 1년간 청밥을 했다가 완벽하게 망했고요. 아니 처참하게 아 그 처참하게 완전 처참하게. 이제 부품금을 알고 이제 제2의 봉구스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2의 한손 이러면 알고도 이제 쫄딱 망하고 아니 그러면 그 뭐야 가게 이름이 뭐였습니까? 컵앤컵 컵앤컵 저는 이제 1년 동안 저가 서빙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이제 하수구 막힌 것도 제가 뚫고 물론 요리까지 제가 했습니다. 다 완전히 그 만드는 거 다 제가 다 했죠. 아니 그러면 오늘 만약에 네. 이제 다른 걸 이제 배워보고 이러면은 네. 다 완벽하게 하시겠네 사장님이셨다 보니까 아니요. 그렇습니까? 하영이가 뭐 김밥만 하면 네. 제가 볶음밥에도 다 했는데 피자집이기 때문에 그치 네. 아니 근데 사장님이 이제 보셨을 때 사장 대 사장으로 봤을 때 왜 망한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네. 메뉴 자체가 아니 왜요? 아 메뉴 이름 자체가 아 예. 가게 이름이 좀 그랬다. 왜 뭐 PC방도 아니고 처음으로 집이요. 컵앤컵 PC방 이름으로 그치 컵에 판다고 했어. 컵앤컵 그치 좀 약간 컵앤컵이 좀 그렇긴 했는데 좀 아쉽네요. 그러면 오늘 그러면 또 이제 배워보기 컨텐츠 2탄이다 보니까 예. 이제 사장님 이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일단 그러면 예 원래 요리 세계의 그런 공기라든지 그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저는 진짜 맞으면서 배워가지고 아니 뭘 아니 왜 그러세요 형님 워낙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칼도 쓰고 이러니까 실수하면 다칠 수도 있고 피자를 이제 배달을 가야 되는 거죠. 저는 내 눈앞에서 바빠 죽겠는데 그 엎질렀다. 오븐에서 꺼낼 때. 그러네. 야이 새끼야! 얘 바로 나오죠. 그리고 그거 있잖습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오토바이를 제 까야 되는데 제 꾸다가 실수로 오토바이 엎어지고 피자가 방 이렇게 돼요. 그것도 엎어지네. 그 배달 가는 것도. 그러면 모양 때문에 그것도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다시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실수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면 알바들이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고용 한 두 번 정도 했거든요. 너무 먹고 싶다. 이런 알바 고용하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장님인데 일단 우리 네 명 이렇게 네 알바로 오늘 고용해 주셔야 됩니다. 아 예. 네, 화요일 날 이제 진짜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은 가오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그 각자 이제 예 포지션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뭐 일단 치킨을 튀겨야 되고 뭐 서빙을 해야 되고 배달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다 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럼 제가 지금부터 네 그러면 사장 그걸 해가지고 컨셉을 컨셉을 진짜 사장님이시죠? 진짜 사장님이시죠? 진짜 사장님이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아니, 예. 얼마 됐지요? 예. 아, 예. 자, 그러면, 예. 똑바로 쓰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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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하는 거 같아. 여기 국내가 아니야. 아, 예. 이거 똑바로 쓰는 것까지. 피자 가게인데. 피자 가게인데. 말을 하면 예. 대답을 크게 해라. 아, 예. 굉장하게. 예,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네. 네가 내가 얘기를 하면 이제 알아들었으면. 네. 알아들었다. 예! 아, 못 알아들었으면. 어? 다시 한 번만 더 말씀. 그게 확실해. 알겠어. 그게 확실해. 잘 못 들었습니다. 공자, 예, 그게 돼야 됩니다. 공명공창이 돼야 된다. 네. 제 친구가, 제가, 야, 여기, 요 집이 맞아? 했는데, 예님? 이라더라고요. 야, 임마, 맞단 말이가 아니면 다시 묻는 거가 아니라. 아, 그러네. 예, 예, 형님?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님? 이라니까. 이게 또, 그 배달이니까 신속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뭐 그리고 피자 들고 있으면서 약간 늦게 가면 마음이 약간 도미노 같은 경우는 30분 그렇죠. 안에 가야 되니까 무조건 가야 되니까 아 도미노 또 또 도미노까지 제가 또 이제 네. 1년 동안 망한 거를 이제 메꾸려고 도미노에서 피자 알바를 1년 동안 했어요. 배달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아니 그럼 도미노는 제가 알기로는 30분 안에 못하면 이거 그렇죠. 자 그거 하다가 이제 좀 사고 나서 그게 없어지긴 했는데 아 없어졌나요? 오 정말 돈의 압박이 있어요 약간 좀빨리 가야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못해놓은 게 없네. 알아봤지 좀 많이 했지. 아니 그러면 이런 것 좀 약간 네, 개인으로 뭐 어디까지 해봤는데. 오, 이거 됩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또 그 어려운 포지션. 그리고 어려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경력직. 아, 경력직 인정해 줍니까? 아, 조금 한번 봐야 되겠다. 아, 진짜 저 사장님, 저 진짜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진짜 8년 동안 설거지만 했습니다. 진짜 알겠어. 설거지 울질나게 나갔다. 정말로 나가. 예, 그거 하나만 믿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알겠어. 뭐 봐야지. 이제 뭐 뭔 일인가? 이거 진짜 배달. 진짜 배달인데. 오, 태란아 오늘. 오늘 장사 접어두는 거. 오늘 나 장사하네. 사장님 포스 제대로다. 한 9시부터 시키라고 하시나. 사장님 포스 제대로다 진짜. 전문용어.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그 뭐야. 네. 장난전화. 아 방보고. 장난전화인데요, 사장님. 방송보고 또 장난전화 했는가? 좀 가오. 야, 전화 끊어! 전화 끊었습니까? 이거 수화기를 옆으로 놔. 여러분들 빼라 수화기를. 여러분들 진짜 장난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장난전화를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땐 화요일날 오픈할 때는 이제 배달 주문은 안 받고 그렇죠. 그냥 여기 서빙만 받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또 장난전화로 10판 갖다 달라 해놓고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지금만 봐도 장난전화가 계속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요새 장난전화 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좀 바꿔 올까요? 시댁기가 막 진짜로 막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안아 선을 빼라 이다 선을 빼라 선을 빼라 아니면 이 핸드폰에 번호를 돌리놔야지 간단하잖아.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장난전화는 좀 여러분들 진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전화 할 거면 차라리 기우당이 폰번호로 하세요, 그쵸? 여러분들. 네. 장난전화 하실 거면 차라리 기우당이 폰번호로 하시고. 그만하세요. 진짜 장난전화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전화. 작정했네. 작정했어. 수화기를 이렇게 빼놓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화나 번호는 얘한테 돌려라.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어떻게? 일단 뭐 기본적인 뭐 피자 집에 오면 최고 기본적인 뭐죠? 안주가 아닙니까? 아이고 청소. 청소는 근데 일단은 하게 되면 예예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실력차가 예. 실력차가 많이 나거든 제가 청소를 예. 거의 뭐 거장나게 해버리니까 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3점 3점 감사합니다. 이름 뭐지? 흥이입니다. 본명 불러 임마. 안녕하세요. 방송보고 찾아오신 거예요? 네. 아, 흥민티 입고 있어. 나가세요. 아니, 근데 이게 그 뭐야. 좀 이따가 좀 찾아오셔야 돼.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저희가 네. 배우는 그 단계라 가지고. 지금 제가 방송에 멘트를 했거든요. 선생님 한 시간 뒤에 오라고. 일단은 PC방 있습니다. 오버치 계세요?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버치 기지 기대합니다. 와, 근데 진짜 실제로 흑막춤을 만나니까 제가 갑자기 밀축이 되네요. 밀축이 되네요. 와, 파이팅. 밀축이 되네요. 와, 오늘 방송 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면 손실장.
아니 근데 정부께서 형이 진짜 싫어하시는 거야. 아, 예. 안 보고 대답하네. 아, 그런 느낌 아니지? 예. 아, 안 보고 그냥.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부산 가서 왜 또 왔나. 아 맞죠. 보통 제 맞다.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내가 편했는데 왜 또 와가지고. 아 손실장 그 손님 오셨습니다. 아 그 오늘 안 봤는데. 아 오늘 예 오늘 안 하거든요. 아 진짜 손님이시네. 뭐야? 진짜 손님이셔. 방금은. 아, 손 실장 그 오늘 박스 접을 거 좀 세팅해 봐. 진짜 오 대박이다. 진짜 진짜 손님이셔. 아까 가족 다니고 오셨어. 아, 실장님 박스 좀 갖다 주세요. 아니 근데 오늘 아니 오늘 이거 저희 때문에 좀 약간 그 손해 보. 아 손해 많이 보죠. 아니 원래야 장사꾼은 확실하게 말해야 돼. 아 맞아 맞아 맞아. 이 시간대가 이 피크. 그렇죠 피크 타임이에요. 주말이니까 주말이고 또 저녁 시간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아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들 진짜 거포 형님한테 박수 한번 줘야 돼. 아. 아니 솔직해서 거포 형님한테 박수 주는 건 아니고 부모님한테 박수 주는 거야. 이번에 또 TKO 1라운드 해가지고 60만원 받지 않습니까? 아, 시원하게 네. 부모님 드리세요. 네. 아직 안 들어오고. 아,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지나시다. 아, 왜 저한테 말씀 좀 드려주세요. 형님한테 말하겠습니다. 우리 형님한테 말하러 가겠습니다. 손실장. 빨리 박스 세팅 좀 들고 와봐. 아니, 형님은 굉장히 근엄하게 말씀하시는데, 거들떠 보지 않고. 이런 느낌 와. 마이크인데 뭘 많이 커요. 다시 데리고 올 때 첫 번째 조건이 네. 옛날처럼 강압적으로 안 한다. 아 그래서 강압적으로 안 한다 해가지고 애가 바로 오케이를 얼마나 빡세게 시켰을지 느낌이었다. 아 진짜 제가 지금 방송이 나서 이러지만 옛날에는 진짜 네. 예, 저 친구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 오 진짜 빡스네. 아 이거 접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진짜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접는 거는 네. 뭐 그러면 지금으로 네가 한번 접어봐. 오 손 실장 녹였나 봐. 아니 표정 왜 그러세요? 요한가 이제? 아니 나 앉아서 네 원래 자세대로 해가지고 최고 스피드로 서서 한다고? 오 이제 말도 안 해. 이제 말대꾸도 하네요. 그래서 서서 해라 그래. 그 내한테 설명하지 말고. 아 이렇게 가. 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무 빨라가지고. 어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고리를 연결하고 여기도 고리를. 어 엄청 복잡하다. 고리는 잘 봤거든요. 어. 이거는 고수식이고. 어. 나가봤고. 아니 이거 진짜 야, 이거 고수식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 물론 많이 접으면 접을수록 상자가 조금 이게 좀 흐물어지고 그쵸, 있죠. 그렇죠. 예, 첫다이는 빠르게 접어가지고 예 딱 새거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갈 때만 이렇게 딱딱 해가 각을 접어서 가는 거고. 네. 처음 배우실 때는 예 FM. 처음 배우실 때는 정확하게 양 옆에 날개를 접어줘야 됩니다. 자, 네. 한번 손으로 이게 접으면 구겨질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럼 손으로 한 번만 해주고 살짝 손 네. 해주고 모든 요 팔 면을 아 팔 날고 네. 이용을 해가지고. 자, 지금 정말 죄송한데 네. 네. 무슨 프라모델 좀. 아 이쪽에 종이 박스 줍는데 날개를 이용합니까? 아닙니다. 저 친구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배웠어요. 아, 네. 아 잠시만요. 일단은 매튜 형이 정말 죄송한데 그 뭐야 직 BJ 지코랑 무라미 좀 강퇴해 주세요. 아까부터 계속 그럴 거였는데. 오케이. 그러시죠. 예. 다음 주에 얘기하고 끊으라. 아, 죄송합니다. 자, 손을 하고 나서 밑에부터. 밑에부터. 예. 딱 접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 딱 접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가이드라인이 있네. 예. 엄지로 엄지로 검지를 여기 잡고 엄지로 위로 쳐야 가지고 아, 하여튼 방을 잡아 가지고 예, 이렇게. 네. 아, 그냥 하면 돼요. 그다음에 날 맞추고 예, 이거를 딱 띵가지고 오, 아, 그 다음에, 요리해가지고, 세워서, 딱, 오리 연결하고, 연결하고, 네. 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박스가 바뀌었나?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박스가 좀 바뀌었나? 어, 잘 안 되네. 이 면, 이게 없으면 피자가 붙을 수도 있어요. 예. 여기 한 개 딱 띵가지고, 마지막에 딱이래요. 서 아니, 그러면, 그, 기은아님도 또, 그, 도미노에서 1년 동안 알바를 해보셨다고 하니까. 네.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아니, 뭐,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오! 아니, 이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 내년 한번 볼까? 이게 말만 이렇게 하면 뭐고, 여! 잠깐, 여기 찍어. 여기 찍어, 봐봐. 아! 봐봐. 아! 봐봐. 근데 이게,
바쁠 때는 아. 이런 거 신경을 안 써, 솔직히. 어, 팔꿈치를 해야 돼. 근데 좀 되게 짜증나는 사장님 스타일. 아, 네, 이런 사장님 밑에서 일을 못 하겠는데. 고리 연결하고. 아! 이거 다 감점되죠? 아, 이거는 감점이 네, 아니고 네. 몰려내야 돼요. 아, 이거 한 잔에 천 원이 넘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이게 천 원이라고 해. 예. 네. 아, 오, 진짜로? 이 사람이 사기꾼이지. 가격표 세고. 제가 도미노 피자 했어요. 이거를 1년 동안 접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기대로 정확하게. 아, 그러네. 맞네. 가운데 저 딱 잡아가지고 아까 배운 대로 팔꿈치를 이거를 이용해서 예. 촤. 어, 잠시만. 어, 이 노래하는 코트다. 예, 이래가지고 밑에부터 위에서부터 하면 당연히 찢어지니까 예,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에서부터 예, 안에서부터 해서 아 요거부터 하고 아 날개 다음에 진짜 다 고리 연결하고 근데 다르긴 달라 진짜 옛날에 한 2초 만에 뭐 접고 했었는데 예? 예. 아니 뭐 또 옛날이라고 하니까 자, 확인할 수가 없어서 봉주위부터 그러면 한번 해봐 오케이 아, 예. 아, 왜 근데 항상 저부터 하죠? 아, 크잖아. 고유봉하잖아. 자. 나가! 나가, 이 새끼야! 내가! 들지 말라고! 들면 안 되니까! 나가요! 접히잖아. 아, 손을 이용해서 해냈잖아. 해봐. 무섭게 하세요. 제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아, 네. 고민호 습관 버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운 대로. 저는 이제 한쪽씩 좀 더 FM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좋지. 해가지고 딱 이렇게 날개뼈 딱 착착샥 해가지고 막 어? 어, 좋아, 좋아. 밑에서부터. 예? 어떻게 했더라? 아, 선이 보여. 아, 예, 예, 예. 아, 선이 보여. 하나씩 알지, 이제. 아, 이제. 아, 이분은 잘 안 되네요. 어,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네. 어,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힘든 아, 근데 어렵다. 이게 박스 접는 것부터가 어렵네. 진짜로. 어. 아니. 이렇게 해서. 아, 예, 예, 예. 아, 예. 이렇게 아니, 쫄지 마세요. 아, 동갑이에요. 동갑이에요. 아, 근데 너무 불편하네. 그러니까. 이분 아직 못 때리겠네. 왜요, 왜요? 네, 좀 아, 좀 그렇네. 아, 네, 어, 잘한다. 아, 네. 어. 아, 예. 잘하네. 딱 깨가지고, 이렇게. 어, 잠시만. 이거 아닌가? 이거 맞나요? 맞아요. 아, 맞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야! 새끼가 막! 흠집을 내려고 있어. 같이 나와봐, 새끼리. 먹고 살아야지, 막. 이게 근데 약간 아다리가 좀 안 맞는 게, 이 박스가 조금. 그래서 좀, 약간 양 날개를 걸어주면, 예, 예. 들어주면 이게 좀 쉽게 돼요. 아, 이런 것도 있네. 잘 안 되는데. 아, 아니, 됐네. 이렇게 딱 당겨서. 아,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이건 해야지. 아... 이렇다! 이렇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다, 이렇다! 어, 흥민이 한번 해본다는데요? 사장님? 어, 흥민이. 흥민이. 흥민이 한번. 흥민이 네. 좋아. 야, 어, 자세 좋아. 오! 야! 야! 대충! 대충! 포인트다! 야! 오케이. 대운대로 하는구만. 그렇지, 그렇지. 흥민이가 잘해, 흥민이가 잘하네. 그래서 멤버가 이거 한 거. 아 근데 이게 처음 하면 진짜 어렵네. 어렵다. 진짜. 그래, 접히는 중이야. 어, 해서 쫙 대가 다 당겨서 밑에 딱 넣어. 줘. 이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야. 당겨가지고. 오메키 빼느라. 아니, 아니 사장님, 배 나온 것까지 잘 드시니까 배는 너무. 아 너무. 남들보다 두 배 이상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배 나온 것. 배는 조금 내야 되겠다. 야, 이거 안 잊어먹고 이거까지.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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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래서 박수접기를 흥민이가 해야겠네. 야, 잘하네. 야, 니는 절로 빠져서 박스 200개 접고 있어. 200개. 오케이, 오케이, 됐어. 내가 200개. 나 박스 하나 200개. 나 박스 하나 손짓자. 손짓자 절로 해라. 열심히 하고. 아, 200개. 다음 또 배 한번 하죠. 자, 오늘 200개. 아, 일로. 진짜 시키실 것 같은데요? 아, 해야지, 해야지. 아, 여기까지 장난 안 해. 100개만 오면은. 100개만. 아, 저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자, 또, 뭐, 혹시 이거 박스 말고 또 기초적인 것도 배우고. 아, 뭐.
다 됐습니다. 뭐 야! 정말 기초적인 거를 배워주는 거는 이런 거가 끝이지 자기 알았어 센스껏. 아 센스. 아니 이제 서비스직이니까 또 이제 서빙 같은 것들. 서빙하고 화요일 날 오픈할 때 이제 서빙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문을 가가야 되지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 아니, 그래도. 예, 아. 아까 얘기해.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아, 예, 예. 이게 서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요일 날 오픈하게 되면. 서빙 좋지. 예. 그러면 이제 서빙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세팅 할 때 손님이 예. 왔을 때 이제 손님이 왔는데 피자를 시킬까? 치킨을 시킬 때. 아, 맞다. 아, 어떡해. 아, 저희가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가 선정할게요. 저희가 선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저희. 아니, 우리 세 명이야. 아, 세 명이잖아. 흥미야, 너도. 몇 박스 적고 있어야지. 하세요, 손님. 한 네 명, 네 명 손님. 4한금입니다, 4한금.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피자 먹자, 피자 먹자. 와, 안녕하세요. 사장 와이 못생겼다. 아, 사장 못생겼다. 사장이 아닙니다. 저기요. 예. 아, 이제 진짜. 야, 들어온다. 피자 먹자. 피자. 와! 뭐 드시겠습니까? 아니, 저희 피자 먹으러 왔는데 뭐 하시대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요즘에는 주문을 이런 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 바로 낮은 자세로 들어가가지고. 낮은. 아, 손님한테 들어갈 때 고걸음에 예, 손님한테 접근했을 때 앉아야 돼요. 앉아내고 손님한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역효과 날 수 있는 게, 이제, 가족, 패밀리 이런 걸 가면은 좀 약간 부담스러워. 아, 그렇죠. 이건 뭐 자유자재로. 거기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그렇지. 서빙하는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안 나면, 안 됐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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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보다, 아, 이름이 뭐예요? 전 겉보기죠. 예. 아니, 근데, 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 아니, 그건 뭐 자유자재로 하면 되니까. 아, 네. 이 오메킹 같은 경우가 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공포 게임이지. 근데 저희가 죄송한데 잘못 들어간데 혹시 일찍 치는가요? 아, 그러게요. 저 일찍 치러 왔는데 일찍 치고 맞는 게 없어가지고. 아, 예, 예. 제일 비싸고 뭐. 아, 제일 비싼 거. 예, 가격 보시면 안 돼요. 예. 어, 근데 가격이 저희 돈 많이 없는데 또 깎아주신 거다. 이런 나가라. 아, 형아, 왜 그러세요? 이런 지상 손님도 있다라. 아, 그렇지. 예, 예. 이런 상황을 잘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사연이 그 매장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매장 한 거랑? 똑같죠. 배달비도 안 받나요? 저희는 네. 뭐 일반 뭐 대형 브랜드 아니기 때문에. 둘 다 먹어요. 치킨 앞에 다쳐먹고 다니는 미용실 새끼야. 가면 그거 뭐야, 사장님 말이 많으신데 치킨 양념 반 그리고 후라이드 반 그리고 불고기 피자 세 판 이렇게 해주세요. 아, 콜라도 콜라. 아, 콜라? 아, 우리 그 사이다 먹고 싶은데. 예, 사이다는 없습니다. 아, 아, 뭐야 그러면? 뭐야? 가자. 뭐야? 사이다 없습니까? 사이다 없어요. 와, 아, 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피자를 시켰는데 피자를 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세팅이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오! 다 따라온다. 다 따라오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다 같이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일단 피자 뭐 누가 주문을 받았을 때 불고기 피자 한 판 뭐 네 명 이렇게 하면 아, 여기서 받을 때. 아, 무비야, 들어와 봐. 서빙이 홀 이제 주방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서빙이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피자 만드는 사람은 피자만 만들어야 되고 서빙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명씩 이 네모난 접시 요거를 네 개를 챙깁니다. 챙기고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가루 이거 한 개씩 줘야 돼요. 이거를 많이 줄 필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개만 시켜야 더 추가를 달라 시에만 좀 더 추가 그 다음에 이 피클 한 개 올리고 여기 중요합니다. 빵 나갑니다. 빠르게. 왜 빠르게 나가야 되냐면
상당히 지금 보시면 찍어봐봐. 좁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한테 걸리적거릴 수도 있어요. 아, 그치. 네. 아, 서빙 받을 때. 서빙이. 아, 서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챙겨가, 빨리 나. 옛날 같은 경우 저 친구가 걸리적거리실 시에는 저 팔리채 보이시죠?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로 해가지고 포크 마음은 무비야. 이거 찍어야지. 아, 이거 찍으면 안 되겠다. 너무 지저분하네. 네. 포크 세 개, 네 개 하고 포크 네 개. 인당 하나씩 이렇게 다 돌리는 거죠? 그렇죠. 오. 오. 야,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자, 손으로 들고 갈 시에는 좀 더럽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쟁반에 올라가야죠. 트레이. 아, 가업이야. 트레이 올라가야죠. 이렇게 하고. 콜라 큰 거. 네 명이 되는 그냥 서비스 콜라 네 개. 와, 몰라. 예. 원래 주는 거 맞죠? 맞습니다. 오, 대박이네. 예. 저 정도 되면 이렇게 해서 막 계속 할 수 있는데. 한 손으로? 예.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네. 한 손에는 이거를 들어야 돼. 아, 이게 뭐 협박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있습니까? 자, 이거부터 갖다 드려야 돼. 예. 컵까지 올리면. 그치. 너무 무겁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하나씩 나눠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려가지고 마음대로 몰아. 네. 이렇게 하고 말모. 가고 나서 이제 컵을 갖다 주면 되죠. 아~ 자, 손리자 이거 빨리 들고 가. 바로 실전이니까. 야, 오케이. 실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있고. 네. 자, 다 맞겠죠? 그러면 자, 일단은 흥민이가 먼저.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흥민이가 먼저 하는 걸로. 주문 받고 제가 먼저 주문 받고. 오케이. 네. 형님이 앉아주세요. 이게 아니 승현이 아까 박스 잡는 거 아니야? 승현이부터 하지. 아니 그 뭐야 흥민이부터 하고 이제 불편 주셔도 바로 그냥 이제 오케이. 왜 해야지? 야 뭐 몰래. 아 근데 피자 다 시켰거든. 오늘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이 잘 원래 못생겼어.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못생겼대 진짜. 자는 원래 추남이다. 야는 바보고 야는 추남이다. 입술 못생겼다. 아 근데 여기는 주문을 진짜 빨리 안 받는다. 아니 저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이 새끼가. 야 임마. 누구는 만약에 쓰였던 동작은 버려. 봐봐. 불편했어요. 자, 어느 정도 사정을 딱 잡고, 딱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정확한 동작만 하라고. 간절하게. 너무 아쉽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저기요. 이 너무 잤어. 하지 말아 했잖아. 이거 하지 말아 했잖아. 그래 자연스럽게 걸어. 자연스럽게. 자 자연스럽게 걸어 그냥. 팔이 이렇게 돼 있으셔가지고. 이 새끼. 저기요. 저기요. 예.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여기 오늘 제일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아, 저희 여기 메뉴는 네. 지금 좀 페퍼로니 피자나 오늘은 또 치즈가 또 신선한 치즈가 들어와가지고. 아니, 피자에는 치즈 다 들어가잖아요. 아니, 또 치즈. 저 그리고 치즈, 저 야채 안 먹어요. 야채를 안 드시면. 아니, 저 야채 안 먹어. 페퍼로니 야채가 안 들어갑니다. 페퍼로니 야채 아니에요? 아, 저희가 오늘 종종 풀어봤는데 페퍼로니 좀 햄밖에 안 들어가잖아. 아, 그러면 햄 말고 또 다른 게 좋으시면 저 게살몽땅이나 바이롤. 아니, 야채를 안 먹는다니까요. 야채 안 먹겠다고요! 야채는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야채를 뺀 만큼 가격도 싸지나요? 가격은 저희가 조금 사장님한테 지금 여쭤봐야 되거든요. 아니, 이거 물어보세요, 먼저. 네, 그럼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내보내. 상당히 잘했습니다. 근데 대처를 잘하네. 사장님 같아. 그런지. 아이, 정말 잘했어. 아니, 근데 사장님 내보내라. 아니, 잘못했어. 사장이 이제 개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장한테 내보내는 상황까지 한번 해보죠. 내보내는 얘기를 듣고 왔어. 아, 그치. 원래 사장님 뭘 하신대요? 죄송한데, 그 야채 빼는 걸로는 DC가 좀 불가능해요. 형 진짜 불친절하네. 맞아. 진짜. 그래도 의심이 왜 이러니까? 아 여기가 거쳐서 제일 예? 잘 나가는 피자집인데. 아니 부산은 다 네. 해주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가게 방침이 그래가지고. 방침이 어딨어? 원래 못생겨. 야 이거 그 홈페이지 올려. 이거 저희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릴 거임. 아 죄송합니다. 저희 따봉충이. 아, 그러면 저희가 그 야채. 잠깐 손님. 아 죄송합니다. 아니. 가겠습니다. 아, 좋았네. 아, 친절, 계속 끝까지 친절하네. 아, 좋았네. 어떻습니까? 흥민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면 승현 형이 한번 가보도록 야, 일단, 예. 그러니까. 얼굴부터. 너무 많이 쓰죠. 야, 뭐 먹을래?
뭘 해? 저는 저기요. 예수님. 야 탈락 나가 이 새끼야. 표정 이봐. 예수님. 야 이봐 부담스럽잖아. 아 당장에도 피자집인데 너무 느끼해. 예수님. 다시 와, 저기요 느끼하다. 예수님. 어. 야 여기 좀 얼음물부터 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 오늘 피자 여기 뭐가 맛있어요? 아 오늘 같은 예. 경우에는 포테이토가 굉장히 프레시하거든요. 손님들 촉촉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한데 한국인이세요? 아니 여기 뭐야? 여기 왜 피자집이야? 아 저희가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제가 감자 닮았다는 소리 고기 많이 들어가고 고기 많이 들어가고 멋있어요. 그러면 또 죄송한데 메뉴는 모르시는 거 같아요. 취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나는 사장님이 주유수당을 안 줘가지고 여기 별로 없어요. 그럼 뭐가 맛있습니까? 여기 별로 없어요. 뭐 그냥 뭐 적당히 비싼 거 드시죠. 야 쿨하네 쿨하네. 그러면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제일 비싼 걸로. 야 잘했어. 흥민이보다 더 잘했어. 아~ 왜 잘했나? 비싼 거를 유도했기 때문에. 아~ 나 필요 없어. 비싼 거를 유도해서 받아냈기 때문에. 아~ 손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는 그런. 아~ 센스가 너무 좋았네. 아~ 진짜. 좋은데 괜찮아. 아니, 그러면 이렇게 두 명에서 이제 서빙하는 거 봤는데, 뭐 두 명을 뽑자면은 그럼 꼬미키 형님을 서빙을 하는 걸로 괜찮겠습니까? 누굴 뽑고 그거를 따질 게 아니고 근데 여기가 원래 좀 코딱지만 하고 작긴 작은데 그쵸. 서빙이 두 명이 필요합니다. 오~ 네, 네. 두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위에 서빙 선임 선배 선임. 야 좀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약간 좀 본급이야 매니저 서빙도 이제 잘. 어 맞아 진짜. 본급 매니저. 그쵸. 그건 딱 강의였고. 일단 그러면 아니 대처 능력은 둘 다 좋기 때문에. 좀 더 시험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 시험을 한 게 더 하게 되면 이제 노잼 얘기가 아 그렇죠. 아, 아 좋네. 아 두 명 서빙이 너무 좋네. 두 명 서빙 해가지고 하면 알겠습니다. 네. 야 그러면 서빙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자 이제 음식을 배워 이렇게 보여야 될 시간인데 자 일단 네. 그러면 피자는 예 당연히 실력자인 제가 네. 피자 예 주방을 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사장님 하셨을 때 그 네. 맞다 자기가 하시죠. 그렇죠. 무조건 재료 네. 준비를 해놓고 제가 싹다 돈만 많다고 해서 식당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분명 있어요. 사장이 주방을 찰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야 임마 이거 잘못됐잖아. 시킬 수 있어. 그렇지 이거 잘못됐잖아. 영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이거 선배님 하죠. 아 이거 선배님. 이게 이거랑 이거는 다르거든요. 예. 네. 네. 그럼 저희가 피자는 전혀 못하나요? 그래도 해봐야지.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까 피자만 만들어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피자도 두 명이서 만들면 더 좋고 피자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낫겠죠. 예, 그러면 주방 들어가가지고 한번 피자 한번 만들어봅시다. 예. 시범 한번 보여주시고 오늘 또 만들면 이제 또 자체적으로 한 판씩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 좋아 네.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 오시면은 네, 우리가 나눠드리면 되니까 그러면 돌돌 짜서 이렇게 만들어보는 게 괜찮을까요? 어? 괜찮나요 네. 그렇게? 그럼 전 이 사람이랑 안 할게요. 네 명이 되나 흥민이랑 할래? 아 왜? 아 근데 이 피자는 만들면 진짜 먹기 싫을 것 같아. 모르겠네. 커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브랜드 명도 이미 정했습니다. 뭡니까? 흥앤항. 아 나도 막 흥앤항 피자. 우리는 촉촉한 피자. 아 죄송합니다. 저거 형제 아니세요? 아니 약속했어요. 아 근데 이 형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색한지. 아 진짜 맞지? 아니 안경에 스킨 끄는 게 너무 불편해. 아니 이 형이 오늘 코인의 사기냐 진짜. 아 진짜. 아 비주얼 봐. 자 그러면 한 명은 도우를 하고 도우. 한 명은 이제 토핑. 아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장님부터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따라오세요. 와 재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치킨까지도 또 튀겨먹고 오늘은 또 그 뭐야 토스트까지 하니까 뭐... 여러분들 계속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위험하고 그런 거 없죠? 네 오븐에 굽는 거겠죠. 아 그렇죠. 후비야 예 들어와서 손 씻는 거 봐야지. 아 위생 주방은 위생이지. 그렇죠. 위생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
봉준이는 잘 말아. 예? 손 씻는 방법이 있다. 예, 예, 예. 이처럼 손 씻어 닦으니까 이게 아니다. 아, 예, 손 좀. 예, 예. 정확하게 비누를 들어가지고. 예. 오. 오. 아니, 뭐, 손 씻는 거 뭐, 다른 거 없는데. 아니, 왜? 죄송한데, 수술하고. 예? 이건 뭐, 예, 그래도. 회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방에서 이제 요리를 직접 손님에게 그 하는, 입에 들어갈 요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손톱까지. 손톱까지. 시간 재지 마세요, 형님들. 그래도 각이 딱 나오네. 각이 딱 나오네. 아, 씻었기 때문에. 씻었기 때문에. 손 씻는 것도. 손 씻는 것도. 예, 예, 손 씻는 것도 근데 이제 이거 안 해본 사람도 어색해요. 야, 나, 일단 씻었을 때가 형님께서. 아, 예. 이게 아, 근데 죄송한데 요리할 때 이 반지 되나요? 아니, 빼야죠. 반지 빼야죠. 바이러스 요새 다 들어가고. 아, 저 사연이 이거 커플링인데 저도 이거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 커플링인데 뺀다고. 네. 커플링인데 뺀다고. 아, 여기도 커플링 아니에요? 사장님, 전 아예 안 차고 왔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저도 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몸을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 아, 이건 너무 오버 아닌가요? 아니, 음식물 쓰레기통 씻는. 아니, 음식물 쓰레기통 씻는 그런 거지. 손을 좀 더럽히고 있네. 음식물 쓰레기통 씻는. 아.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뽀드득뽀드 소리가 나면 이제. 우와. 깔끔하게. 이거 출신이라 다르네. 다르네.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데, 이 손 씻는 거 계속 찍어야 되나요? 빠르게. 아, 우리 빠르게 찍어야 돼. 아니야, 봉준이 찍는 거까지 확실히 보여줘. 아, 이거 찍어야 돼. 아, 이 형은 찍어야 돼. 이 형은 찍어. 어색하지? 어색해. 아, 말고 여기도 말고 여기도 씻어야 돼. 아, 내가 말이야. 아, 입을 씻어야 돼. 그러지 마. 이제 등목을 하자. 아, 여러분들 진짜 깨끗이 씻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아니 얘는 손이 또 왜 이렇게 짧냐? 아니 뭐야 이거? 손이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아 이거 그냥 살찐 그 사모님 손이잖아 이거. 무슨 소리세요? 아이고 조 조긴데 족? 족이라니요? 족합니다. 왜 이렇게 포동포동해? 만화 같은데. 그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릴 수도 있겠다 지금. 손 손이 왜 이렇게 포동포동하냐? 깨끗하게, 어, 그래, 손 깨끗하게 씻고 있고. 아, 네, 죄송한데, 손톱이 너무 깊고. 예, 아니에요. 손톱 아닙니다. 아, 다음 이제 손님 받을 때 손톱 좀.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저희는 뭐 하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저희는 키클. 자.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피자 만드는 거 여러분들. 이제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비 일로 와봐라. 예. 일단, 여러분들, 우리 피자집은, 나는 그 피자는 냉동 도우를 쓰시죠. 냉동고요? 예. 도, 아, 그. 아니요, 아니요, 우리 냉장에서 바로바로 합니다.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사에서? 만들어서 바로 반죽, 아, 본사에서 오죠? 예. 트레이가 아, 반죽이 오죠? 대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 아니요, 예. 얘기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예. 아. 대충 알아들으면 된다. 이게 중요하겠다. 아, 네, 저희는 저 안쪽에서, 네, 도우를 직접 숙성을 시키고 반죽을 하는. 오. 예.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24시간 숙성된 도우를 씁니다. 이야, 신기하다. 숙성이 내가 부풀렀잖아. 어, 그러네. 부풀러가지고 신기하다. 이런 도우를 쓰지. 좋아. 자. 맛이 다른가요, 많이? 틀리지.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손질을 내세요? 먹어 봤잖아. 먹어 봤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자, 일단 그러면 중자로, 기본적인 중자. 아, 중자. 그날은 소자, 중자 없이 그냥 중자만, 소자만. 아, 어떻게 하지? 아, 예. 중자만. 아, 무조건, 하죠, 무조건 중자만. 중자만. 화요일은 중자만. 무조건 중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 토핑을 좀 많이 드리는 걸로. 예? 아, 뭐왜 중자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중자 없는 거 같은데? 중자. 오. 잠깐만. 전하나, 요 중자 원래 안 넣었나?